국내 연구진이 암 진단 장비인 PET을 이용해 이 암을 찾으면서도 치료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임상 실험을 거치면 10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작은 종양도 찾아낼 수 있는 대표적 암 진단 장비인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기, 페트입니다. 환자에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한 뒤 방출되는 양전자를 촬영하면 암이 생긴 부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진단 후에는 암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를 진행합니다. 암 진단과 치료에 각기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가 사용되는 겁니다.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구리64라는 새로운 동위원소를 이용해 암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유전자를 조작해 구리64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방암 세포를 바꾼 뒤 생쥐에게 이식했습니다. 이어 구리64를 주사하고 PET로 촬영하자 구리64가 암세포에 축적돼 붉게 나타납니다. 진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 리포터 유전자라고 하는 그 유전자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용을 할수 있게 되었고요. 실제로 그 유방암 세포에 이 유전자를 과발현을 시켜서 인비보에서 생체 내에서 영상을 통해 그걸 확인한. 구리64는 또 양전자 방출 외에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베타선까지 내뿜는 물질입니다. 물질이 암세포에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 겁니다. 암을 영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구리64의 방사선 특성에 의해서 치료도 할수 있는 융합 진료가 가능해져서. 연구진은 앞으로 임상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10년 내에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미국 핵의학회 저널에 게재됐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.